언니 그때 기억나요? 칼 말해 되나? 아! 나 거기까지 안 돼. 사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입학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입학식 하면 아무래도 중식이 떠오르는데요. 중식하면 뭐니 뭐니 해도 비치냉면. 네, 맞습니다. 저는 중식하면 비치냉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비치냉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들 비치냉면 한 번쯤 드셔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세가비주의 가비입니다. 여고 출입한 친구들이 다시 2년 만에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기다렸던 만큼 오늘 여고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여고 출입반에 한번 꼭 나가보고 싶은데요. 제 못다한 약간 연기, 그 연기의 꿈을. 사실 없어요, 연기의 꿈이. 근데 그런 프로그램 나가면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되게 과몰입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드디어 저희 대세 가비주가 진짜 대세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많은 PPL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PPL도 이렇게 맛깔나게 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오셨네요. 어머, 교복을 입고 오셨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지금 학생 이렇게 늦게 있어요? 아, 6화 정도면 그래도 100만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오늘의 주인공을 R 발음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색깔 못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내가 이거 하는 게 파이팅. 왜 이렇게 털쳤어? 퍼니 비치? 퍼니 비치. 퍼니인데 비치야. 어디예요? 근데 스컷이야. 퍼니 비치. 이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예뻐졌어, 더 예뻐졌어. 지겨워 정말로. Girl talk, girl talk. 어떻게 하지 이거는? 네, 여러분 드디어 안녕하세요. 예. 네, 와주셨습니다. 제재 언니랑 예다 씨인데 제재 언니는 이제 한번 와주셨잖아요. 아, 저 첫회 게스트죠. 첫회 게스트. 예. 제재가 이제 무려 첫회. 이 의미없는 플레이팅들은 여전하네요. 저요. 그리고 뭐 우리 예다 씨는 처음 나와보셨는데 네네. 혹시 저희 컨텐츠를 좀 보셨나요? 그거 봤거든요. 청아 선배님 나오시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는. 예. 와.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청아님 건 한번 보셨고 네, 있어요.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근데 있으신지. 근데 진짜로 네. 아 너무 네. 팬이어가지고 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아 진짜? 왜 이래 우리 한번 봤잖아. 왜 그래요. 얘나 약간 지금 사회생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일단 두 손 모았잖아. 얘나야 제가 친해 찍고 싶어가지고 저는 용진관광원 때 한번 봤었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귀여운 데는 취향이 좀 없거든요. 저는 요새 투어스 좋아하더만. 나 귀여워요. 저 귀여운 거 좋아. 어떻게 또 알았어. 언니가 모니터링을 진짜 아, 그럼, 네, 대단하게 신선하지. 아니 우리 가비걸 너무 이 채널이 성장했던 걸? 언니 덕분이지. 아, 우리 선생님들 제가 딱 6회 때 100만 찍을 거라 했죠. 6화 정도면 그래도 100만 정도는 가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딱 적중을 했어?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 질문이. 아 그래, 그러면은 이제 네. 적중을 딱 했는데 일단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어떤 거?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지금 계속 보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많이 컸다. 말해봐. 했어? 그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뭘 물어보고 싶었냐. 언니랑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문명특급 때 만났어요. 맞아요. 그렇죠? 문명특급의 스우퍼 리더분들 저희가 모셨을 때 제가 섭외를 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DM 보냈어. DM을 보냈어요. 가비씨 어떻게 뭐 나와주시겠어요? 뭐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랬던 것 같아. 잠깐만 세상아 멈춰. 맞아 내가 어머나 세상에? 잠깐만 세상아 잠깐만 세상아 멈춰. 지금 나한테 누구한테 DM이 온 거야?
잠깐만 제재님 맞으세요? 뒤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 제재도 어이로 쓰면서 맞아, 잠깐만 맞아. 제재님 맞으세요? 어이로서 쓰면서? 어이로 봐. 끝까지 맞아. 어이로 저이저이로 쓰면서 제이제이님 맞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예스 예스 앤 예스라고 예스를 상중공정을 하더라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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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예스 이렇게 해서 부럽다. 저 껴주세요. 넌 이빨에 이것 좀 빼고 와. 제가 예나 씨랑 콘텐츠를 찍고 나서 예나 씨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진짜요? 네, 근데 어딜 가서도 되게 예능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뭐 하나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할 생각 있으신지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있긴 한데 저랑 좀 안 어울려서 그런 건지 좀 많이 안 들어왔었어요. 진짜? 뭐가? 이거 무슨 예나 술 잘 먹는 것 같은데요? 기회가 있으면 이게 약간 들어올 법도 한데 그치? 안 들어오더라고요? 게스트로 나가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게스트로 나가는 건 그 영지 씨 챌린지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적성이 딱 맞더라고요.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취한 내 모습 이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취한 내 모습 귀여워. 취한 내 모습 아니 난 취해요. 왜 저래? 웃겨서 그래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인터뷰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행복한 타임. 그러면 주량은 어떻게 했어? 예나 취한 걸 본 적이 없어. 진짜? 네. 이 언니들이랑 있을 때 뭔가 좀 정신 차리고 마시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봐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취하면 들어가세요. 혹시 잡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부탁드려요. 근데 어른스러운 걸 좋아하는구나. 너무 멋있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조금 많이 좀 해보고 싶어요. 잘 부탁드려요. 많이 들어가세요. 어딜 빅네트 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 출입하는데 미안해요. 자꾸 술 얘기를. 채링이 선생님들 안색 안 좋아지니까 정신 차려 알겠지? Sorry. 그러면은 드디어 세세 여고생들의 모먼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right. 여고 출입반 안 본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고 출입반은요, 다섯 명의 출입반 친구들이 모여서 한 학교에 전학을 갑니다. 전무후무 역대급 블록버스터, 와우. 휴먼 드라마, 추리, 미스터리 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정석이시네요. TVING OTT 가입자 수 기여도 1위. 와우. 저희가 티빙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쵸? That's right. 근데 그만큼 재밌으니까요. 뭐? 근데 이제 내 가비 여고출입반에 너무 가비 스타일이 아닌 걸 아니까. 아니야. 안 맞잖아. 아니 봤어요. 안 맞잖아.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섭외가 들어오고 나서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아직 안 봤어요. 네. 쓰리만. 워낙에 1, 2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때? 예나야, 우리 친구잖아. 그래, 진짜. 자꾸 친구라이팅. 친구잖아. 근데 친구라이팅. 근데 좀 그런 것도 난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떻게 계속 반말을 하잖아요, 서로. 네? 근데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고. 그쵸. 20살 차이 나요, 지은 언니랑. 엄마. 첫사랑에 성공했다는. 딱 그 드립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진짜 과몰입을 해서 좀 편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편한지도 아니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친구들 같아요. 사실 솔직히 시즌1까지는 조금 좋아하는 게 너무 언니를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야야 이렇게 지훈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약간 싶었는데 요즘은 적응 됐습니다. 할만해요. 괜찮아요? 할만해. 오히려 보고 싶어요 지훈이. 맞아. 지훈아 멋있다. 지훈아 너무 멋있어. 지훈이 요새 바쁜 것 같던데. 여러 가지로. 나는 그거 보면서 나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했거든. 아무리 몰입해도. 근데 언니가 또 거기서 브레인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스마트한 언니잖아요. 궁금했던 거야. 언니는 그러면 좀 준비를 할까? 예나도 알겠지만 이게 정말 무대본이라서. 맞아요. 아예 뭐 주제 및 어떤 뭐 오늘 뭘 찍을 거다에 대한 단초가 하나도 없어서. 맞아요. 준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전 여고 출입반을 정말 시청자처럼 기다리게 되는 팬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망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금주를 합니다. 진짜로? 아 나름 준비를 하네. 아 그럼요. 아, 맞아 언니가 몰랐어. 또 술을 좋아하는. 네. 좀 저는 약간 목욕재계를 한다고 하죠.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효과가 있어요, 금주하면? 아니, 그럼요. 안 되게 달라져요. 오늘 제 안 돼. 어제 뭐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조금 먹을 맞아, 맞아. 딱 치열하잖아. 여고 출입반 찍을 때에 비해서 네, 지금 네. 딱 2kg가 올랐거든요. 아, 그게 그럼, 왜냐? 아, 술이다. 그러면 예나 씨는 뭐 저요? 여고 출입반을 두고 저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저는 이런 게 귀여워. 저 방탈출도 비비언이랑 한번 갔었고요. 네. 난 그랬을 것 같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활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따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보자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틈을 안 주잖아. 또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빠르게 수긍, 빠르게 수긍을 하고. 예나가 이번에 근데 활약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요? 네, 확실히 성장을 했고. 시즌 1, 2도 좀 많이 자아성찰했어요. 오빠한테 욕을 많이 먹었잖아. 너 거기서 하는 게 뭐냐? 마이크만 먹고 있냐? 나와 그랬거든. 아니 근데 예나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아 그럼 너무 여고생이니까 아무래도 예나처럼 좀 귀엽고 순진 발랄하고 그리고 나는 그 예나의 리액션이 좋아요. 야! 야! 발견을 또 너무 잘해요 우리 예나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예나가 리액션 너무 잘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거기 분위기가 가끔씩 저렇게까지 무서우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처음에 이 캐스팅 와서 미팅을 했을 때 혹시 너무 무섭거나 이러면은 저는 겁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운 거는 잘 못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맞아, 예나의 그게 또 캐릭터기도 해요. 조금 드셔도 될 것 같아. 정말 안 드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웬 팬케이크야. 바나나 맛있다. 바나나라도 하나 먹어볼까? 그래요, 배가 고프긴 해.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That's right.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찍었지. 네. 촬영이 끝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요거를 올라가는 길에 이거를 정리를 해요. 그 포인트들 우리가 왜 까먹어 2주가 되면 그럼 언니가 한번 딱 브리핑 해주는 거야? 싹 해줘요. 그치 버스에서 이 친구들한테 하라가 그랬잖아. 맞다 맞다. 진짜 고마운 존재다. 근데 피디님이랑 작가님들한테는 그치 이런 걸 해놔요. 이만큼 우리 출연진들이 이 여고 출연반의 진심이다. 아니 이번에 시즌 3 때 좀 놀랄만한 NPC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요? 네. 가비 씨도 이제 네. 전혀 관심이 없어. 누가 나오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말하면 안 되잖아. 지금 2화까지 나왔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 몰라 이 뒤에는. 아니 4화에 우리 예나 오빠분이 갑자기 진짜? 갑자기 나와요. 저희가 진짜 몰랐잖아. 몰랐어 아예. 그래. 둘도 몰랐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제 오빠한테 말할 게 있어가지고 이따가 이거 좀 뭐 전달해줘 막 했는데 아 자기 지금 스케줄 나와 있어서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이따가 집에 와서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바쁘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연락하고 끊자마자 방을 들어가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게임을 MBC로. 그리고 재밌었겠다 근데 너무 재밌었겠다. 끝나고 지금 먼저 가보셨어요. 같이 가는데 저희가 남해예요. 네. 지방 촬영이거든요. 네. 이거 꽤나 그 이동 시간이 두세 시간이 걸리는데 같이 갈 법도 한데 그쵸 따로 갔다고 하더라고. 네 지금 그냥 꼬리 못 가더라고. 근데 그거 참 재밌다. 오빠 나온 건 재밌어. 진짜 생각도 못 했던 다른의 오빠로 나왔어요. 그것도 재밌네. 넌 누구니?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나중에 보면 저도 출연하고 싶다라고 어필 한번 해보자. NPC로 댄스 선생님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갑이 뭐가 어울릴까? NPC로 나오면 양모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봐. 아니 지나가듯이 지나가듯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트레이드마크 가발을 꼭 써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외국인 외국인 선생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별로 다음도 안 해요. 언니 어떻게 언니 잠시만요 막 이러는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면 한번 또 이렇게 슥 한번 봐야 됩니다.
많이 부족해요 언니. 네. 그러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신기한 거야. 어떤 거? 근데 이게 대화할 때 사람 얼굴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다음 질문 뭐 하지가 아. 생각이 안 나고 언니는 보는 것 같은데 왜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 기술이 있나? 그거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안 볼 때 빨리 봐야 돼요. 아. 되게 간단했네요. 간단해요. 눈치껏 안 보고 있을 때 봐라. 그다음에 그 타임 보자. 아, 네. 다음요. 이렇게 대놓고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신개념이. 아니요. 고등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아니 저 진짜 너무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평범했을 리 없지 않나? 귀여워가지고. 그치. 그래? 그런 캐릭터 있잖아.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원래 숨어서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귀엽다. 그 형에서 그 기둥 같은 데 옆에서 귀엽다. 그런 느낌.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얘나. 네. 아니 그런 거 안 받았어요. 뭐 고백 공격. 고백 공격 이수 받았어. 청취자들 리스펙. MC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고백 공격, 고백 공격. 받아본 적 있어? 안 받았어. 아마 받아본 적 없고. 진짜? 아. 뭐라 아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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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 있어? 이거 한번 말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면은 한번 말해봐. 뭔데? 좋아하던 애가 있었어요. 아 그래? 좋아하는 애가? 아 좋아하는 애 당연히 그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니야? 13명 있었어. 근데 중학교에서 아니 있었었는데 제가 화이트데이 그걸 해가지고 선생님 밖으로 고백할 사람 쫙 줄 서라 해가지고 고백할 사람이 줄을 서라고? 아니 그런 게 모르겠어.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또 엄마가 많이 이쁘게 해줬죠. 와 귀여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줬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또박또박 제 앞으로 오면서 뭐야 해가지고 똑똑 하는데 딱 뒤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옆집이었던 거예요. 얘네가 아니라? 어머 나 여기까지 나갔는데 어머 어머 손까지 내밀었는데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한 시스템이긴 하다. 그러게. 나는 솔로에서 보는 시스템 아니에요 이거? 그게 이 중학생 때 아니 중학생 때 아니었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근데 그 기억이 확실하게 그게 있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친구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얘네랑 친한 친구였나? 아니면은 옆에 있던 친구요? 별로 안 좋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아했던 친구네요. 그 이후로 조금 성숙해졌어요. 그 친구가 알고 있었나요? 예나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이거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에이. 그런 추억이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럼 언니는 어떤. 저요? 네. 궁금합니다. 아,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어요. 네.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초등학교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왜 태어나는, 꼭 왜 태어났는지 생각하는 시즌이 있어요. 있어요. 그때 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막 시쓰고 막 이러다가 근데 계속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약간 인싸를 유지를 하셨는지 약간 그 소위 이제 노는 친구들 그리고 좀 모범생 친구들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제처럼 왔다리 그리고 갔다리 하고 교우방이다 좋은 거죠. 그쵸 그쵸. 네. 학교 회장 같은 거 이렇게 계속 하고 회장 했었잖아. 학교에 좀 감투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감투 쓰는 걸 좋아해. 권력력이 있어가지고 회장도 하시고 여기 충경고등학교 언니가 여기 이 진짜요? 이 지역에 살았더라고. 이 가비의 집이 올라가기 이전에 있었던 다 들어오고 전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재개발전. 재개발전. 네, 재개발되기 전에 언니가 여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집은 어차피 아니었어서 네, 뭐 배가 아프나 그러진 않는데 되게 와보니까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언니가 제가 여기를 이사 왔다 보니까 너 거기를 이사 갔어? 나 거기 좀 가보자. 전남친 느낌으로 맞아요. 아니 난 너무 좋죠. 우리 가비가 이렇게 아유.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까 너무 네. 행복해요 저도. 네. 좋습니다. 아, 좀, 고다리 살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얘기해!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어그로를 조금 끌어볼까요? 어그로, 그래, 그치? 어그로 좋아요. 예고편 혹은 썸네일로. 뭐. 언니, 그때 기억나요? 어. 그거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아, 그거? 와, 그 사람 칼... 아, 말해도 돼요? 아, 야, 거기까지 안 돼. 근데 사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죄송합니다. 죄송한
근데 저희는 예고편이 없어요. 아 그래? 예고 안 써? 예고가 없어. 아 예고 안 써. 어쨌든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춤 얘기가 나서 얘기하는 건데 언니가 요즘 춤을 많이 추세요. 그 건치 댄스 같은 거 되게 유명하고 언니 건치 댄스. 그런 게 많이 유명한데 언니가 점점 춤을 잘 춰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요새 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처럼 얘기하죠.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하니까 착시효과를 줄 수 있었어. 뭐지? 잘 추나? 잘하나? 근데 언니 괜찮아요. 언니 우리 같이 무대도 했었어. 무대 했었어요. 우리 빅스의 사슬이라고. 뭐야? 아직까지도 놀림당해. 뭔데? 보지 마. 그래. 궁금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 이거 다시 못. 이리 가야죠. 내가 할게. 시작. 네. 혼이 미치는 그 와중에 엄마 안 나왔다고. 더 되나요? 사슬. 네. 잘 봤습니다.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우리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언니? 아, 그래. 아. 저기 도현 언니 스케줄 좀 네가 좀 빼봐라. 아, 재밌다. 와, 이거 활용 정점이었네요. 고마워요, 예나 씨. 이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아, 어쨌든 이게 다 여고 출입반에서 비롯된 인연이고. 그렇죠. 진짜 이 패밀리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 제재 언니의 화려한 춤 실력 잘 봤는데요. 춤이 많이 늦었으니까 혹시 이번 여름에 좀 핫한 댄스 좀 알려줄 수 있는지. 내가? 내가 댄서 가비한테 핫한 춤을 알려준다라? 핫한 춤 알려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도제나의 아마 사슬이 되겠죠? 도제나의 아무래도 다가오는 여름 저희는 역시 쇠사슬로 물리쳐야죠. 아, 그렇죠. 차갑게 그렇죠. 차갑게 그렇죠. 탑파해야죠. 네, 도제나의 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댄스 알려주시면 나 이거 아직까지도 놀린다 한다고. 이렇게 바지에 캔 하나 넣고 등장. 세기야 Cause I'm ready to go. 이렇게 한번 쳐. Ready to go. 앞으로 와.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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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했잖아요 방금. 아 그치. 야 오른쪽부터잖아. 아 맞다. 좋아요. 자, 이렇게 칭찬인 게 좋아요. 네, 저 이렇게 끝인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손길이 더 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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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m not ready to go no I'm not ready to go 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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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m not ready to go 그 응원이 들었겠지 I'm on the 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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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yeah. I'm not ready to go wow. no I'm not ready to go 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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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m not ready to go 그건 그러겠지 I'm on the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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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요? 예, 비치 암스 그거 봤어. 처음에. 근데 그건 팝송이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비치 사실까지? 아, 비치 사실까지.